큰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. 그 일하는 엄마를 둔 친구들이 부러웠나 봐요. 그래서 누구 엄마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 엄마는 무슨 일을 하는데 엄마는 왜 집에서 놀아? 그러더라고요. 또 그 딸아이에게 네. 좀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. 네, 그런 의미에서 이름표를 달았어요. 그렇군요. 네. 오늘 딸이 응원 왔나요? 아, 여기 앞에? 네. 아, 셋이에요? 네, 셋이요. 아, 예. 야, 정말 귀엽고 예쁜데. 이 중에 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한 나쁜 딸은 누굽니까? 누구야? 아, 나쁜 딸은 농담이고요. 그래요. 그러면, 우리 세 딸이 힘을 합쳐서 엄마에게 멋진 응원 한번 좀 해주세요. 엄마, 파이팅! 사모님, 멋져요! 예, 아이, 귀엽네요, 정말. 아, 오늘 진짜 새로운 모습, 엄마의 멋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잘 해주시고요. 네. 자, 이재훈 씨, 지금 학생이죠? 네. 네. 근데 언어의 마술사? 뭐, 말을 잘한다는 건가요? 국어랑 영어, 영어? 그리고 스페인어, 스페인어. 그리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어, 그리고 힌디어, 네. 중국어를 할수 있습니다. 저희가 못 믿는 건 아닌데, 뭐 믿긴 믿죠. 그러나, 이 자리에서 잠깐만 좀 자기소개를, 여러 외국어로 섞어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我名叫李在勋，맨 비스 알까홈 미 피아체 몰도 일 프로그라마 디 퀴즈 대한민국. Hoy espero que pueda hacer lo mejor posible. Y boa sorte para vocês também. Thank you. 이 정도면 언어의 마술사가 아니라 언어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닙니다. 같은데, 네. 퀴즈에서도 그만큼 좋은 실력을 낼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고요. 자,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.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전반전 2단계 삼지선다 문제는 모두 다 선거 관련 문제로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읽기 문화 진흥을 위해서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문제입니다. 투표 동료의 홍보까지 톡톡. 미 대통령 선거까지. 이 노래 맹활약.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러디돼 큰 인기를 끈이 노래 뮤직비디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무엇일까? 1. 강남스타일. 2. 노바디. 3. 쏘리쏘리. 정답은 1번 강남스타일입니다.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동영상 중 사상 최다 클릭수를 기록했습니다. 엄청난 인기였죠. 다음 중 2012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? 1. 그리스. 2. 멕시코. 3. 러시아. 정답은 1번 그리스입니다. 이 멕시코, 러시아 이외에도 프랑스, 핀란드, 그리고 미국 등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최고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 어떻게 선출할까? 1. 국민 재투표. 2. 국회의 표결. 3. 나이가 더 많은 사람. 정답은 2번 국회의 표결입니다. 이 대통령 선거는 이렇고요.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득표수가 만일 동일할 경우에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가 당선됩니다. 선거 운동 중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최고 몇 배가 과태료로 부과될까? 1. 받은 금액의 최고 5배. 2.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. 3. 받은 금액의 최고 100배.